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수사가 먼저 본격화된 상태인데, 그동안 이제 검찰은 배제하고 경찰 국수본이 주도로 해서 수사를 해왔고요. 지금 대상이 한 500명 이상이라고 하고, 구속된 사람도 지금 있죠. 처음으로 구속된 사람이 나왔습니다. 포천시청 과장이고요. 포천시에서 지하철 개발과 관련된 그 연장선상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지역의 주택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무려 40억 원 가까이를 40억이요?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한 겁니다.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그 지역 등에 이미 알려져 있던 개발 정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보기에는 공청회 같은 것도 거치지 않았었고, 구체적인 예정 부지라는 것과 막연하게 개발이 된다는 건 비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해서 영장 발부를 해줬습니다. 자, 정부와 여당도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반부패 정책 협의회 열렸고요.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과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의 그이 수소와 관련해서는 경찰하고 검찰이 분명히 정부가 선을 그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해야 돼서 그동안에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검찰에 수사 전담팀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럼 수사 전담팀에서는 6대 범죄만 딱 수사를 하는 겁니까? 왜 도심 할수 있다는 건가요? 아,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해서 중대범죄 수사를 이번 일에 한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770명가량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1,500명으로 늘렸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그러니까 LH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 공직사회를 다 들여다보이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수본이 맞는데, 검찰청들도 그러면 각각의 전국에 퍼져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수사해서 지금 좀 전에 포천시청 과장 구속이 됐다 그러면 구속 이후에 재판에 넘기는 건그 해당 검찰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 검찰청에도 그걸 전담팀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각 청마다 이 전담팀을 꾸린다는 것이고, 결국 하게 된 업무는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한 수사를 맡아서 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게 이제 하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네. 검찰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이게 일부 또 언론이나 야당에서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맡는 건 아니고 6대 범죄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전히 이제 경찰에서 해온 수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소하는 그 부분이 있고, 6대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 수사하겠다는 건데,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정치적으로 6대 범죄마저도 검찰에 맡기지 않고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검찰에 일안 맡기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또 검찰에게 맡기는 거야? 라는 식으로 또 정치적인 해석도 따르고 있는데, 그렇게 볼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투기 근절 대책을 좀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재산 등록 대상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모두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럼 얼마나 대상이 되는 겁니까? 현재도 4급 이상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재산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 인원이 한 23만 명가량이 되고요. 제가 또 직접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7급 같은 경우에도 건축 인허가나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재산 신고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원이 한 23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이번에 전 공무원이 거기에 추가로 또 포함이 되면 한 160만 명가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는 인원이 한 130만 명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공사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여기에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처벌도 지금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 미공개 정보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제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다는 거죠.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일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금 3년 이상일 경우에 징역 5년 이상, 징역 3년 이상이고 그렇게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는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잖아요. 그 규정을 그대로 이 미공개 정보 활용하는 데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기 정보들을 이용해서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가 3년인 거고 네. 50억 원 이상일 경우는 최소가 5년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서 5배를 다 환수하도록 한다. 이게 이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이전에 없었는데 없었던 게 더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네. 돼 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의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똑같이 앞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 이게 취지인 겁니다. 자. 이번 그 대책들 보면은 LH 직원 같은 사례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지가 지금 궁금한데 뭐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기존 법으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패방지법에도 몰수나 추징 그러니까 그렇게 얻은 토지를 뺏는 것은 몰수가 되는 거고 혹시라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뺏는 건 추징인데 이게 가능한 것처럼 돼 있긴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LH 3기 신도시와 관해서 불법적인 투자가 일단 불법인지 먼저 밝히는 다음에 얻은 이익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만약에 원래 시가가 그러니까 토지가 자기가 5억 원을 주고 이 토지를 샀는데 그게 10억 원으로 됐다면 그러면 5억 원을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체 10억 원을 불법적인 이익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걸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만약에 처음부터 돈을 일단 땅을 산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면 그게 이 토지 보상을 받아서 받았건 아니면 올랐건 내렸건 무조건 뺏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산 다음에 자기가 드린 돈 말고 추가로 얻은 이익만을 몰수했다고 보면 아직 아무 보상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몰수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건 법리적으로 좀 다투질 여지가 현행법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관련해서 이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범죄 수익으로 이제 규정을 해서 그렇다면 LH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얻은 네. 부당이득이 문제잖아요. 이것까지 다 소급 적용이 돼야지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급 적용한다 보니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는 처벌을 안 받은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뭐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다 끝나버린 범죄까지 거슬러 할 수는 없는 거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위라면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불법에 대해서는 보호해 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범죄 수익으로 봐서 새롭게 벌을 맞고서 새롭게 만든 법으로 처벌을 하고 처벌을 할 때 마치 우리가 물건 훔치거나 사기를 쳐서 누군가의 돈을 재산을 빼앗을 경우에는 그 전체 제가 뭐 사기를 치기 위해서 외제차 고급차를 사고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외양을 꾸몄습니다. 그것도 투자금일 수 있잖아요. 그럼 사기범이 저 그거 사기치기 위해서 이런 정도 투자했으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만 몰수해가자라고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네. 범죄 수익으로 보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얼마를 들였든 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그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다 뺏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자 관련해서 얘기되는 게 그 이해충돌방지법인데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이 5개가 넘죠. 네. 그 중에서 발의된 걸 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하나로 이제 만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해충돌방지법이 현재 있었다라면 이 현재 LH 공사의 직원들 같은 경우도 공직자로서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근무하고 있고 다루는 사안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신고해온 상황에서는 투기라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애초에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었고 나오는 중에 드러났을 경우에 이거를 또 몰수나 추징도 그걸로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4월에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다 재산 신고를 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공직자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무슨 다 재산 신고하느냐 이런 반발도 지금 일부는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면 그런 반발이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토지를 구매하면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해가 충돌하는지 아닌지 확인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후 규제가 아니라 사전 규제의 성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가서 위헌시부로 갔을 때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예 부동산을
그러니까 땅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아예 매입하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일정하게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현익 권익위원장이 늦어도 4월까지는 관련법 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과연 국회 특히 상임위에서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부 여당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